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좀 부탁드리고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악기 클리닉 1년에 몇 번 받으세요? 라는 주제입니다. 질문합니다. 악기 클리닉 1년에 몇 번 정도 클리닉을 받으신가요? 사실 이 클리닉이라는 것은요. 본인의 어떤 관리도 필요로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선천적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평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평등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먼저 저 같은 경우도 좀 말씀드릴게요. 저는 좀 침이 독합니다. 침이 독하기 때문에 독하신 분들은요. 악기가 잘 부식이 돼요.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든 안 하든 부식이 됩니다. 네, 이 침이 독하신 분들은요.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침이 묻었다 그러면 좀 자주 많이 닦아주셔야 되는 게 또 습관이 되면 훨씬 더 깔끔한 상태로 색소폰을 이제 현상 유지를 하실 수 있고요. 이제 침이 독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또 침이 조금 이렇게 달거나 좀 침이 이렇게 조금 좀 끈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 분들은 겉보다는 이런 패드 안에 그런데 굉장히 많이 이 침들이 고여 있으면서 굉장히 이게 부식이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면 내가 이제 악기 연습을 많이 하시잖아요. 했었을 때 내가 이제 침도 많이 사용이 되고 이게 침이 많이 들어가죠. 했을 때 자주 좀 닦아주시고 닦아주는 것도 막 힘으로 닦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좀 오랫동안 하나하나 좀 깨끗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스웨트에 들어갔을 때 얘를 바짝 잘 말려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로 놔두게 되면 담보가 썩어요. 썩게 되면 그 부분이 홈이 파이겠죠. 그럼 파이면 이 담보, 이 악기 핑거링이 이 담보를 딱 닿을 때 이제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셉니다. 소리도 세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담보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 비용이 적지 않아요. 그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출 때는 최소 50만원에서 비쌀 때는 70만원, 80만원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 그 정도로 세팅이 됩니다. 누가 하냐에 따라 다르죠. 그렇기 때문에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밸런스 악기도 좀 잘 닦아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 악기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악기 밸런스는 될 수 있으면 1년에 자주 가서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했을 때 우리 몸 건강검진 할 때는 또 굉장히 비싸잖아요. 그렇죠? 굉장히 비싼데 이 악기 건강검진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될 수 있으면 자주 가서 내가 지금 세팅이 괜찮나? 내가 조금 어디는 소리가 키가 좀 뜨지 않았나? 조금 내가 어디가 조금 무거운 것 같은데 해가지고 내가 계속 진단을 해가지고 자주 좀 좀 가셔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. 이제 또 색소폰을 좀 이 수리하시는 거를 잘 하시는 분한테 가셔서 수리를 좀 받으시는데 그 분한테만 가셔가지고 그 분이 내 악기를 외우고 있어요. 내가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세팅이 지금 맞는 건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만 가는 게 좋습니다. 여러 사람한테 가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. 내가 갔던 분한테 계속 그렇게 좀 가셔가지고 그렇게 좀 관리를 받으시면 좋겠다.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러면 훨씬 더 내가 악기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년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가주신다. 그러면 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. 더 자주 가주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것보다 하나 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칠게요. 색소폰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이 손가락으로 이 핑거를 누르는 힘입니다. 힘. 여러분들이 색소폰 제가 연주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세게 누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이 색소폰 이 핑거링은요 살살 누르나 세게 누르나 똑같아요. 그러면 살살 누르는 게 낫습니다. 근데 내가 굉장히 세게 눌러요. 그래가지고 악기 밸런스가 틀어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습관도 여러분들께서 좀 고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오늘 드립니다. 이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제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고요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